자, 이제 아, 부부 마피아. 피디님 오시면 오프닝 먼저 따고 계시면 돼요. 팬덕이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많이 못했네. 따로 연락처가 없어요? 응? 어, 너 연락처는 없어. 우리 형 친구야. 나는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이랑 몇 살 차이인데요? 6살. 많이 차이 나구나. 우리 형이랑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같이 다녔을걸? 아니, 100% 있겠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됐나. 김학래 중국집이 왜 검색어지? 나 여기 많이 갔는데 찐찐인가? 옌찐인가? 아 그래요? 어 요즘은 안 갔는데 예전에 되게 많이 갔는데 맛집이에요? 난 너무 맛있었어. 거기서 깐풍기랑 이렇게 먹으면 그러면 이제 그 끝인사 이번 주 6일까지가 걸어서 오블리벨 때문에 다시 녹음해주세요. 야, 좀 드세요. 마이크 올립니다. 오블리비아 때. 오케이. 서울에 있는 중국집이에요? 올림픽공원 옆에 있어. 아, 방이동? 어. 김학래 씨가 서빙 엄청 많이 해줬네. 어디일까? 어디일까? 이러면서. 오. 맛있는데 좀 테이블이 너무 이제 딱딱 붙어 있어서 지금은 영업을 못하겠다. 요즘은 그러면 그 둘이도 밥을 못 먹는 건가? 뭐 권고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 보니까 부청이나 이런 데서 뭐 수시로 와서 뭐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침을 따로 주시지 않을까요? 아까 저기 되게 유명한 커피숍 근처를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 다 있던데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아 맞아요. 프랜차이즈만 일단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적는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QR코드가 참 간편하더라고요. 보니까 QR코드는 되는데 아까 그 샐러드바도 전화번호를 막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저희야 뭐 일반인이라 그렇다 치는데 오빠는 아니 뭐 내한테 뭐 전화할 일은 난 상관없겠지만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그쵸 맞아요. 오픈된데 엄청난 요즘은 예민한 문제죠 진짜 정보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개인 뭐 이거를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아예 개인정보를 무슨 그쵸. 코드화 시켜서. 암호화폐처럼 해가지고,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그냥 그거를 찍 하면 이걸로 모든 게 다 되게 좀 됐으면 좋겠어. 결제, 출입, 뭐, 그런 거. 머지 않아서, 요즘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직접 치는 로그인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게 더 위험한가? 오히려? 모든 게 통하니까?
오프닝 할까요? 중국은 QR코드로 한다고? 그런 게 있겠네요. 통제되는 게. 한 번 털리면 망한다? 한 번 매일매일 되는 거 어떨까? 이런 거 어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택배 배달되는 거 매일매일 그 임시번호로 그 송장에 쓰이듯이 매일매일 발급되는 거지. 단수하시죠. 오프닝, 오프닝 안 떴어? 지금 바로 가. 안 떴어? 안 떴어요, 아직. 뭐, 무슨 얘기야, 무슨. 들어오세요. QR 코드 얘기. QR 코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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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가운데 이렇게 두 개. 아, 네네. 편하게 앉아주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예. 답답하시겠죠? 마스크 쓰고. 아, 예, 예. 아유, 그럼요. 예. 채팅창 보시면 오프닝만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돌, 맞아, 해야죠, 아 지금 어디서 보여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거리 두기 강화에 온라인 쇼핑 사상 최고로 불티나게 팔렸다. 특히 포장식품 배달 3개 조금 찌신 거 저요? 저 많이 쪘어요. 그죠? 소리 엄청 찌신 거 재준아 뭐고 할 얘기는 아니지. 아 그죠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원래 알고 있는 이미지는 네. 아유, 이제 요즘 그 샐러드 좀 먹기 시작했어요. 아, 저희도 계속 저희도 샐러드만 먹고 있어요. 살 빼고 있어가지고. 네, 살 빼려고. 네. 고기도 같이 드세요? 아, 뭐 그냥 저 오리고기 같은 거. 오리고기? 네, 오리고기 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네. 아, 네. TMI라서 저희. 아, 이마트 아, 오리고기 좋더라고요, 저도 보면. 이마트 오리고기요? 네. 아, 집이, 집에 이마트가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 네. 사 먹겠습니다. 아, 그 TMI 원래 난무하는 방송이에요. 아, 예. 네. 저 DJ분 먼저 갈게요. 오프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이핑크의 덤더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에 온라인 쇼핑 사상 최고로 불티나게 팔렸다. 특히 포장식품 배달 크게 늘어 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밥을 다 하시고 집돌이 집순이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뭐 집에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하루에 최소 두 번 정도는 배달로 먹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상점들은 안타깝게도 못 견디고 문 닫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가장 바빠진 건 포장식품 업체 뭔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마침 오늘 콩까지 마페에 나오시는 분들 아 이거 가슴 아픈 얘기네요. 오프라인 술집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 폐업 수순을 받고 온라인 포장식품 사업을 해서 또 대박이 난 분. 잘 됐네. 잘 됐어. 예. 개그맨 커플 개그맨 분인데 잠시 후에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어떻게 업종전환 하셨는지 자세한 사업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홍순 부부, 해버지 해머니 부부 그리고 요즘 대세 기우 부부로 불리는 이은영 강재준 부부와 함께 마피아 게임 해볼 거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코너에 부부가 나오면 항상 재밌었습니다. 자, 부부가 되고 싶은 남자들 저랑 홍진호 씨 함께합니다. 배성재의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미있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놀러 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코너 바로 갈게요. 네네. 아무튼. 아 진짜. 왜? 아 다른 건데. 네. 아, 네. 아, 그래? 네. 아, 아니, 먼 옛날이네. 네, 먼 옛날이죠. 네. 하나씩 있습니다. 네. 아, 예.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갑니다.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중한 피셜 잘생긴 남자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예, 아 네. 바로 전주 마피아는 조금 네. 아쉬웠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예. 너무 큰 활약 못 하셨어요. 네, 아마 저도 뭐 많이 아쉽고, 그때 성적도 많이 좀 못한 걸 알고 있는데. 전 그래도 끝까지 좀 가다가 마지막에 의심을 좀 놓진 않았었는데, 홍지호 씨의 스카우터, 아쉬웠어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평점 네. 5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8점 맞나요? 8점? 네.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10년 열애 끝에 결혼까지 꼬리난 아기자기 귀염귀염한 인생이 코미디인 개그맨 커플입니다. 마피아 게임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는 1호 부부가 될 수 없다는 일명 기우 부부 이은영 강재준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네, 강재준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제 홍준호 씨는 네. 배성재 씨한테 혼나고 시작하는데 저희 항상 네. 약간 이런 방송인가요? 예, 네. 저희는 물어뜯는 방송이라. 아, 그렇구나. 항상 예. 아,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제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살이 네, 살이 많이 찢어가지고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화면으로 비슷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비슷하다. 와이프 네네. 봤을 때 와이프 피셜 맞아요, 비슷하다. 네. 약간 마동석 씨 같기도 하고. 네. 배재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배재준. 장재영 네. 장재영 씨 같기도 하고. 아, 네, 코봉이. 네, 코봉이. 네, 맞아요, 맞아요. 신입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찐은 찐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맞아요. 야, 몸무게 판독기가 오셔서 이게.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홍진호 씨 팬이에요. 저도요, 아, 진짜. 네. 저도요. 아, 스타크래프트 예전부터 아, 저희가 제가 저그로 했었거든요. 아, 네. 아, 진짜. 네. 이은영 씨 저그 하셨어요. 제가 네, 맨날 그 앞에다 앞마당에다가 썬큰을 막 박아놓고. 아, 항상 뮤탈로. 추억의 썬큰. 네, 네. 뮤탈로 조자리를 네. 했었어요. 뭐라고요? 조졌어요. 아, 근데. 이은영 씨가. 아, 이은영 씨 손대모사 중에 오버로드가 있어요. 어, 네. 오버로드 한번 보세요. 오버로드. 네, 오버로드 갑자기. 오버로드 손대모사. 그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인구수를 높이는 역할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인구수가 네. 없으면은 네. 저거 플레이를 못 해요. 맞아요. 인구수가 못생겨나니까 제가 이게 직선에서 지금 시킨 건데 네.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진짜. 네. 열심히 한다 우리 제가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아이템이 그 가디언이었어요.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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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급발진. 멀리 쏘고. 예. 지금 스타 얘기로만 하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네. 아 갑자기 아내에게 오버러드를 시키는 남편. 깜짝 놀랐습니다. 막아주는데 원래. 아이고 진짜. 자, 그 베텐에 오신 세 번째 부부 3호 부부신데 네. 홍슨 부부가 제일 먼저 오셨고 예, 그다음에 그 박지성 선수 부부 해버지 해머니 부부에 이어서 오, 와 예. 진짜요? 너무 영광이네요. 근데 예. 앞에 두 부부가 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됐죠? 옷을 벗을까요? 뭐, 옷을 죄송한데 오버로드 하나로 이미 오프닝은 앞에 두 부부 압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참 옷을 벗고 시작해야 되나? 그래 밑옷 좀 까봐. 아 그러니까 아, 라디오에서 법방을. 아 예. 그러니까요. 자 기우 부부인데 기우 부부는 어떤 기우가 뭔가요? 기우가 이제 이은영 씨가 지은 건데 네. 이제 저한테 귀엽다고 기여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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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기우로 됐어요. 네, 제가 약간 유행어처럼 네.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네. 기여 유 기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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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기우가 약간 어거지긴 한데. 네, 제가 오버레드 한번 더 보여줘요. 잠깐. 네, 분위기 한 번 더. 네. 잠깐만. 이거는 프로토스예요. 잠깐만. 지금 제 느낌인데 오버로도 오늘 한 200번 하고 갈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다운됐어요. 아, 네, 네. 죄송한데 베테는 그렇게 그 텐션이 높은 프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희 이렇게 그냥 물어뜯기만 하고 네. 저 텐션 프로라. 저 텐션으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네. 어쩐지 다 사이코패스처럼 앉아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채팅창 있는 네.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원하시면 옷도 벗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말씀하세요. 네. 네. 톤을 좀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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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텐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죠. 왜냐면은 저희 선배님께서 여기 고정이셨잖아요. 예. 네. 누구요? 아, 누가요? 정영국 선배. 정영국 씨. 아, 지금 보고 지금 나고 있잖아요. 예. 네. 어, 진짜 오늘은 왜 안 계세요? 아, 월요일 요일이잖아요. 네. 내일입니다. 아, 내일. 그렇구나. 네. 네.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정영국 씨. 네, 네, 네. 저희 뭐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두 분도 보니까 저희 짬준 PD로 불리는 용준 네. PD랑 굉장히 친하죠. 예. 네. 어떻게 친해지신 거죠? 아, 저희 투맨쇼라고 예. 그, 아, 투맨쇼가 아니고. 투맨쇼가 아니라. 그거 말고 홍록기 선배님이 홍록기 하셨던 형님. 그 라디오에서 예. 저희 피디님으로 오셔가지고. 아~ 그 프로가 없어졌죠. 네, 없어졌나요? 요것도 없어지나요? 저분이 오시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네, 라디오계의 주우민 씨죠. 파괴왕. 네. 그, 거기서는 네. 우리 짬준 피디 어떻어요? 제가 알기로는 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친구 없다. 어쩐지 아니, 왜냐면, 우리 가게 오셨을 때도 혼자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그 자기 뭐 학창시절 친구는 많아요. 근데 아~ 목동에서 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직장, 개인주의적이고 직장 친구가 없다. 되게 차분하신 분이고 고런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베트남이 약간. 네. 친구 없고. 그렇죠. 네. 아, 좀 아웃사이더들. 되게 멋있는 네. 스타일이에요. 혼자 감성이 되게 풍부하신 네. 거. 원래 그렇죠. 눈썹에 점이 있었나요? 뭔가 점을 심은 것 같은데. 점을 심었다. 딸기 아니라. 점을 심는 사람도 있나요? 뭐, 왜냐면 일이 안 풀리면 아~ 점을 심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환상 영화에 나왔죠. 환상을 보고서. 근데 네. 그 되게 정이 깊으셔서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네. 진짜 많이 팔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혼자. 친한 네.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 그런 스타일.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친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짬준이가 이제 짬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네. 우차사 출신이신데 네. 정용국 씨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어 곱창 파는 사람입니다. 네네. 곱창 파는 사람이고요. 혹시 저희도 모르는 어떤 그 비하인드 약점? 비하인드 약점?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어 일단은 두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고요. 아, 어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차사 할 때 가장 이제 선배인데 무섭지 않고 맞아. 후배들한테 편하게 대해줬던. 네, 네, 그런 선배예요. 첫 인상은 되게 무섭거든요. 첫 인상은 무섭죠. 네. 네. 머리가 빡빡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어 좀 외모를 또 부드럽게 하려고 고양이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요즘도 쓰고 다니나요 혹시? 아, 요즘 못 뺀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 뿔테 안경 그냥 이제 예. 빨간 고추장 묻은 거. 아 예, 그렇구나. 거. 저희가 한번 강남 가서 곱창집 한번 가야겠죠. 네, 녹음을 예. 한번 들려야겠네요. 예, 맞아요. 맛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또. 그렇군요. 네. 아, 10년 사귀시고 결혼해서 네. 이제 4년 차 부부신데 네. 처음 만나신 건 그러면 우차사 그 개그 프로에서 만나신 건가요? 네, 우차사 아 우차사 하기 전에, 전에 이제 공연장 대학로 공연장에 갔는데 아, 네. 이제 이은혁 씨가 저보다 이제 선배예요. 선배. 예, 3년 정도. 네, 3년 정도 선배인데 거의 반 협박에 넘어가서 제가 사귀었습니다. 아, 협박이 어떻게 협박하셨습니까? 아, 뭐냐면 약간 분위기 자체가 얘랑 안 사귀면 개그를 못 하겠다. 아 위계에 의한 위계에 의한 네, 위계에 의한 결혼이었다. 맞아요. 아~ 예, 만약에 생업에 달리는 예, 예, 뭔가 네. 이제 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홍윤아 씨랑 이런 친구들도 인사를 받지 않아요. 아~ 네. 아니 제가 시켰어요. 그 친구들이 일부러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건 아니고 아, 저 오빠가 네 이거 안 받아줬어 인사. 예, 예. 아 언니 알겠어요. 그게 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약간 네.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예, 예. 이 바닥에서 네. 매장될 수 있다는 예, 맞아요, 맞아요. 나 맞아요. 그리고 마라, 지금도 가끔 이제 선배 행세를 합니다. 지금도 예, 진짜로 예. 말이 안 먹힐 때는 내가 3년 선배잖아. 아, 진짜로.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예, 예. 아니, 70살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군기를 계속 네. 잡으시고. 맞아요. 러브스토리 그러면 또 좋은 면 좀 보여주신다면. 좋은 면이요? 예, 예. 그때 뭐 연애하실 때 뭐 비밀 연애를 하셨다거나. 예, 예. 비밀 연애를 했죠. 네. 왜냐면은 이제 개그맨들이 농담하는 게 이제 세고 그쵸. 재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저 도마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아, 이제 개그맨 커플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가까이서 이제 지내는 것보다 이제 명동이나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니까 걸리더라고요. 아, 뭐 아, 그런 곳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면서 야, 니네 뭐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소문이 쫙 퍼졌던. 예. 금방 걸리셨나요? 금방 한 금방 걸리지 않아서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한 달? 정도 걸렸나요? 네. 바로 걸리셨나요? 바로 걸렸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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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멀리서 봐도 이제 이런 비율이 없거든요. 그 여자가 한 2m 되고 이제 남자가 2m. 정확히는 170대시죠? 네, 제가 76이고 친구가 이제 자기는 뭐 69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67, 66 정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예, 58이에요. 아, 이제 실토하시네요. 아, 많이 올려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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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올리면 얼마나 네. 거야? 네, 맞아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네, 예. 자, 부부시고 직업도 같고 출연도 같이 하시고 이제 네. 완전히 붙어 계신데 이게 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 네, 너무 불편해요. 지금도 너무 불편해. 아, 지금도? 어떤 게? 아니, 그런 게 왜냐면 일을 많이 같이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집까지 끌고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렇죠, 네. 뭐든 같이 하면 잘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두 개 다 있죠. 든든한 것도 있고. 편한 점 같은 경우에는 둘이 어떠한 이제 농담을 해도 다 이해해 주는. 아, 네. 선 넘는 개그를 해도 그쵸? 다 이해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다른 여자 은영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를 괜찮다 그거는 네. 이것도 일반 여자였으면 지금 화나서 뛰쳐나가는데 지금 굉장히 선을 크게 세게 잡았는데 뭐지 뭐지 했어요 상상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출 변형으로 네.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해해 주신다니 이것도 네. 다 이해하죠 빵 터져주는
싸우는 것도 제가 되게 아량이 넓은 거죠.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정도면 싸우지 않나요? 이래서 이제 싸우면은 이제 집까지 그 분위기를 끌고 가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예. 집에 와서 제가 내가 선배잖아 또 이제 시작.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3년 선배, 아유, 하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 혹시 싸우실 때, 어떨 때 좀 많이 싸우시나요? 굉장히 이제, 사소한 일로 많이 싸우는 거 사소한, 같아요. 오히려? 네. 선 넘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배고플 때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 부부가 솔직히 결혼해보시면 다들 공복일 때 되게.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싸우는 예전에 뭐냐면 제가 이제 곱창을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다음날 머리를 이제 하러 같이 미용실을 예약했었는데, 곱창을 안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싸웠어요. 왜 안 먹으러 갔어요? 아니 그냥 머리 하니까 좀 염색약 냄새도 나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눈이 까칠까칠하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가자 이 얘기했는데 이제. 아 보고 네. 정말 생소한 걸로. 네, 정말 샀어요. 화가 잦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싸우는 거는 은영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제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은영 씨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어? 그런 다음에 제가 어? 이렇게 되물으면 배고프다고 이렇게 얘기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얘기할 때 이래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진짜로. 이현희 씨 ASMR 하니까. 진짜로. 저도 지금도 여기서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배고프다고! 진짜 귀지파! 이래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볼륨 좀 조절했는데 뻥 터진 거. 예, 이거는 좀, 샤워할 때. 상담하고 싶은 거. 샤워할 때 좀 차가운 것 같아서 뜨거운 물 쳤던 용암물 같은 게 나오고. 예. 진짜로, 예. 너무 한 것 같아요. 말로 선 세게 넘는 것 정도는 용서해주지만, 사소한 게 오히려. 예, 맞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로. 비밀도 혹시 서로. 유지합니까? 아니면 다 터놓고 그냥? 비밀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개인 너튜브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하는데, 그게 수입이 나쁘지 않은데, 그 수입을 혼자 몽땅 다 가져가요. 통장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그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금액이? 수입 공개는 하나요, 그래도? 수입 공개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공개해봤자, 뭐, 안 돼. 푼돈이라서. 아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큰 돈인 거예요. 큰 돈인데요. 아 한 달에 그런 몇백만 원에서 그렇죠. 그런 돈이 이제 통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뭐만 물어보면은 그때도 아니 그게 달러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 그때도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아예 얼마 없다고. 진짜로. 오. 확실한 분담은 안 되고 있어서 좀 억울하다. 네, 그 약간 저 뭐지 내 돈은 내 돈이고 너 돈은 내 돈이야 이 마인드가 세요. 무섭네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제 돈은 뭐 다 갖다 주니까. 그렇군요. 아 예. 자 그럼 일단 분량 채우기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네, 먼저 이은영 씨, 1983년생이고요. 2005년 SBS 공채 개그맨 8기 개그우먼이고요. 우차싸 해봤어 코너로 데뷔를 하고 남자끼리 코너로 2015년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리부리하게 큰 눈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네요. 덕분에 닮은 꼴은 축구선수 외질, 남편 강대준 씨입니다. 왜 웃으냐? 아스날 외질. 3년 선배고, 키도 10cm 큰 아내라고 합니다. 다음, 강대준. 1982년생으로 2008년 SBS 공채 10기 개그맨이고요. 대학교 무도학과 출신으로 개그맨이 되기 전에는 근육질 몸매에 운동에 능한 날샌드로였으나 살이 찌면서 현재 상태가 되었고요. 대학 시절 우연히 나간 SBS 노래하는 긴 열전 청년 불패라는 코너에 나갔다가 당시 작가의 추천으로 개그맨 시험을 치면서 개그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윤계상, 이재훈 씨와 닮은 꼴이었으나 살이 찌면서 지금은 고창석 씨와 닮은 꼴이 되었다고 하고요. 특히 요리를 잘해가지고 요식업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강재준 부부는 10년 연애 후에 2017년 결혼해 꼴이 냈고요. 연남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지금은 폐업을 하고 얼마 전 온라인으로 포장떡볶이 사업을 하면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코미디 빅리그 슈퍼차 부부와 개그맨 커플에는 1호가 될 수 없어의 동반 출연하고 있으며 기호TV라는 땡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예. 제가 살이 찌면서 고창석 씨와 배성재 씨를
추가된 거죠? 추가. 네. 추가됐어요. 오늘 거시고 추가. 근데 이거를 다 읽는데 초반부터 이제 배성재 씨는 예. 외질에 꽂혀가지고. 네. 외질에서. 외질 다음에 안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외질이랑. 초...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예. 외질. 예. 벗으면 안 돼요. 예. 네, 네. 벗으면 안 됩니다. 네. 아, 너무 그래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저는 뭐 얼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외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외질 훅 들어왔습니다. 응삼이도 닮았다니. 응삼이.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눈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응삼이 눈. 네, 여기. 아, 이거 잘 안 보여. 눈만 봐도 알겠다고 하신 네. 분들이 있고. 예, 예, 예. 얼핏 보면 저는 약간 좀 넉살씨도 보이는데. 넉살씨. 넉살씨. 넉살씨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네. 지금 넉살씨 있어요. 지금 넉살씨 있어요. 예. 네. 넉살 언니. 야, 맞아요. 닮은 상현이네. 예. 강진우 씨는 무도학과 출신의 근육질이셨는데. 저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예. 지금은 그냥 살찐 이 뚱뚱이가 됐다고 보시는데, 예. 안에 근육이 다 내장돼 있습니다. 아~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 예. 와. 네. 한번 만져보세요. 아, 진짜로? 그냥, 와.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하시네요. 네. 그게 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지방만 언제든지 걷어내면 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지금. 가슴의 기회 너무 이제 뭡니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축적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지금 이제 1호를 통해서, 네, 네. 그 예능을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선언했는데, 지금 많이 빼긴 했어요. 한 10kg 넘게 빼긴 했어요. 많이 빼셔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식을 하려고 10kg를 더 빼고, 종식을. 그 마지막 10kg가 안 빠지네요. 야. 네. 아, 근데 정말로 지금 몸이 정말 따뜻해진 게, 예. 살만 더 뺐으면은, 네. 정말 옛날 그,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떤 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뽑았으니까 예. 무슨 외계 생명체 얘기하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거 아닌데 예. 예. 그때 그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가 진짜 재준 오빠가 몸이 예. 진짜 단단하고 그 약간 잔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네. 오, 잔근육. 내 온몸에 진짜 다 도포돼 있던. 너무 멋있다. 진짜 윤계상 씨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처음에 그 대학로 극장에서 이제 무대에 딱 쓰셨을 때. 이야. 다 윤계상 씨 같다. 저는 얼마 전에 박준영 씨, G.O.D. 박준영 예, 씨가 예. 하는 그 너튜브에 나갔었는데 준영이 형이 저한테 야, 너 계상이 얼굴 있다 이런 아직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 보고? 예,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그건 노안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300살이라서 형이. 네. GOD 멤버 인증. 네, 맞습니다. 네네네. 찢어진 복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찢어진 복권이라니요. 댓글도 되게 냉정하네요. 이분들 다 냉정해요. 예, 가라앉아 있습니다. 재밌다. 예, 뿔린 복권이라고. 뿔린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10년 연애하고 꼴이 나셨는데 장수 커플 비결 여쭤봐도 됩니까? 궁금하다 이거. 저도 연애를 해봤을 때 오래 네. 연애하는 편인데 네. 5년을 못 넘더라고요. 네. 어떻게 10년 연애를 저는 아무래도 개그맨 개그우먼 커플이라서 네. 오래가지 않나 진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약간 1호가 될 수 없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약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게 있어요. 좀. 서로 웬만한 것도 잘 받아주고 네,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싸우거나 우울해지는 건 싫어해가지고 서로 웃고 끝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오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그를 하기 위해서 버텨왔다. 내장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분야에 그걸 잃기 위해서. 지금도 견뎌왔다. 네네네. 그 결혼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결혼까지 꼬리내가지고. 예. 생존형 연애를 하셨고. 재밌어. 네네. 결혼하실 때 네. 사회를 유재석 씨가 모시고. 맞아요. 국가를 성수경 씨가 하셔가지고. 네. 하지 왔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뭐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저희가 런닝맨에 그때 당시 한 두 번 정도 나갔었는데 이제 재석이 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엄청 선배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세 번째 나갔을 때였어요. 그래 야 너는 결혼 안 해? 이래가지고 저희 결혼하면 사회 봐주세요. 하는데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지키셨어요. 와. 네. 와. 네. 그런 성시경 씨도 축가를 부르셨나요? 성시경 씨는 이제 이은영 씨. 저희 언니가 네. 너무 친해가지고 언니가 혹시 부탁을 딱 드렸는데 원래는 축가를 잘 안 하시거든요. 바쁘셔가지고. 예. 근데 그 외국에서 오셔 그 귀국을 하셔서 저한테 와주셔서 이거 축가를 해주셨습니다.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서 네, 네. 언니 캐스커 융진. 맞아요 융진 네. 캐스커의 융진 예 맞아요 검색하면 맞아. 다 나오십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측에서 친한 가수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축가를 맡겨보는 거 어떠냐고 이제 이은영 씨한테 툭 던졌는데 그러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네. 네. 누군데요? 그분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거는 이따가 사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은영 씨 입장에서는 예. 성시경 씨가 독보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네. 노래를 제가 예.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그럴 수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보는데 오빠가 너무 그때 결혼식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근데 너무 모든 저희 관객이 아니라고요. 관객 하객 저희 하객들이 예.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그 성시경 씨의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제가 들을 수 있냐. 아니, 결혼식 분위기가 그 노래로 인해서 성시경 씨한테 완전히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여성분들의 하트가 눈에서 나오고. 그래서 축가를 보는 내내 아, 저 성시경 오빠랑 결혼하고 싶더라고. 진짜로. 그 순간에 때려치고 콘서트였냐고 그냥. 네, 진짜 콘서트였어요. 키는 그쪽에 맞아 사실. 그치 나도 맞지. 아 성시경 씨 축가에 유재석 사회면 진짜. 최고 아닙니까? 최고였죠. 그리고 또 그 네. 유재석 선배님이 그날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네. 못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양세형 선배님께서 백업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아. 내가 어떻게든 백업을 할 테니 네. 누나 편하게 진행을 해라. 진짜로. 그 백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그거 진짜 미안한 건데. 정말 네. 미안한 건데 그러고서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우리 수는 이제 네. 양세형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예. 양세형 씨가 아니야. 아니야. 재석 형이 오시면은 하는 게 맞아. 이러고 아. 기다렸다 재석이 형 오시고 재석이 형이 했어요. 와 이거 진짜 탑스타 두 분이 네. 그러니까 와, 사실 그냥 네. 그럴 경우에는 아 재석이 형님 죄송하고 양세형 씨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양세형 씨는 그냥 뭐 기다릴 수 있다. 예. 네. 와 하도 안 하도. 네. 와, 되게 감동적이니까. 진짜 멋있었죠. 네. 두 분이 워낙 이제 멋있다. 잘하셨다는 게 네. 느껴집니다. 아유, 진짜. 진짜로. 네. 네. 근데 그 외질 별명은 혹시 누가 지으신 건지? 아니 제가 지었는데 여기 남편분이 지으신 거예요? 네. 독일 월드컵 예, 예. 때 얼굴을 봤는데 예, 예. 오즈만이 봉서예요. 아. 그러고 나서 옆을 봤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연을 하거나 예. 방송에서 닮은 꼴 얘기할 때 한번 아스날 외질 딱 얘기했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다. 특히 남성분들이. 맞아. 남성분들이 더 네. 맞아요. 정말로 찐으로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날라가요. 예. 네. 그다음부터 이제 별명이 아스날 외질이에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스트 은영. 네. 메스트 네. 맞아요. 네. 고창석 씨는 누가. 고창석 씨도 이은영 씨가 이게 유나 홍윤아 씨가 별명이 네. 고창석 씨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홍윤아 씨 닮은 게 거의 재준 씨랑 똑같아요. 네. 그걸 매칭 시켜보면 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연남동에서 그 가게를 할 때 네. 고창석 씨 와이프분께서 가게를 오셨어요. 아 와주셨어요? 네. 영화 배우시거든요. 등장부터 절 보더니 계속 터지시는 거예요. 똑같다. 네. 한 2시간 동안 계속 웃기만 하시더니 마지막에 술 좀 드시더니 여보 오면 안 돼. 진짜로 조플갱어 만나게 해주시네. 진짜요. 네. 아 익숙한 얼굴이. 네. 네. 예. 요즘 개그맨 커플 중에서 이혼 1호가 탄생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 탐구하는 관찰 예능 1호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아유, 예. 진짜 네. 개그맨 커플 중에 이혼 부부가 없는 이유가 개그맨 커플이기 때문인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개그맨 저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힘들었던 시기가 굉장히 이제 깊었었는데 그런 끈끈함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리고 어떠한 이제 센 농담에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개그맨들이 모두 다 똑같지 않나 부부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헤어지면. 1호가 되니까. 창피해서. 창피해서. 1호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무조건 놀리감이거든요. 아니, 혜원 저도 프로그램 제목을 2호가 될 수 없어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계속 갈 수 있네요. 프로는 해야 되니까요. 네. 누가 먼저 되나, 뭐 이런 거. 눈치 게임이에요. 근데 예. 슬금슬금 이제 저 뭐냐, 1호가 나올 때가 됐어. 최양 선배님 부부나. 좀 네, 위험해. 저희는 아니고 최양 선배님이나. 맞아. 이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으신데, 네. 술집 사업을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차사가 폐지됐었는데, 맞아요.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 길이 뭘까 하다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주방장 경력이 있어요. 네. 그때 양식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일식을 한번 해볼까 하고 문어숙회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문어숙회를 연남동에다 이렇게 생활비 정도만 벌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막 확장하고 하면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지금 잠시. 예. 잠시인가요? 종식되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좀 하고 싶긴 해요. 제가 너무 그거를 즐기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 바로
온라인 포장 떡볶이 사업을.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솔직히 가수 하하영이 예. 저희 회사의 이제 소사 이제 회장님이신데 어, 하하영이 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 떡볶이 사업.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하하영이 이제 돈가스나 뭐 곱창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형 어느 순간 이제 어, 둘이 얘기를 하다가 형 나도 형처럼 이렇게 내가 팔던 떡볶이를 온라인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형이 바로 흔쾌히 그러면은 형이 도와줄게. 아 우선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야, 인맥 완전 최고. 그러니까요. 네. 주변에 좋은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기유TV 땡튜브 네.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올리시나요? 저희가 요즘에 반반 로그라고 네. 반반 반반해가지고 먹방을 하고 있어요. 반반 뭐 그 화면을 분할시켜서 네. 저희가 이제 반 한쪽은 제가 있고 이제 오른쪽은 제주도 오빠가 있고 오, 독특하네요. 둘이 다른 음식을 먹는 맞아 맞아 그런 아주 재미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네, 조회수가 저희도 그냥 너튜브가 좀 어려운 게 어떤 건 확신해서 웃기겠다고 하는 거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냥 재미로 그냥 막 올리는 게 빵 터질 때가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반반 로그도 지금 100만 회가 이제 넘어갔죠. 좀 있으면 네네. 99만 회더라고요. 아~ 네, 조회수가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하루 전에 올린 것도 지금 30만 회가 됐어요. 와, 엄청났네요. 구독자에 비해서 저희 구독자가 13만 명 정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사랑합니다. 예, 예. 그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퍼지나 보네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희 예. 진짜 하지만 복식하시는 거 이인영 씨가. 네, 이인영 씨가 야 얼마야 도대체? 아니, 충돈입니다. 충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도. 코모든 돈. 코모든 돈. 자꾸 뭐. 온라인으로 뭘 시키더라고요. 하고 많이. 예. 네. 자, 그럼 이제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피아 게임 4인 마피아고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윤태진 씨 목소리로 설명 들어보시죠. 자, 저희 바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이거 톡톡 켜실 때 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치는. 알겠습니다. 밑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펼친 다음에 잘 가지고 숨겨놓고. 아, 약간 박소담 씨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눈이 안 좋으신 마스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누구를 이렇게 여기 내부적으로 칭찬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눈이 나쁘시다고. 네. 혹시 오줌이에요? 네? 오줌이야? 아, 저, 진짜로. 너 얼마나 쉬워 그래? 너 저도 저거. 네. 콜라병에 저 오줌인 줄 알았어. 콜라병에 오줌. 자, 가겠습니다. 네. 요로법.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못 잡아내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둥. 자, 시민과 마피아가 적힌 쪽지가 하나 있고요. 뽑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동시에 볼게요. 그리고 은영 씨 앞으로 가지고 오 어떻게 나 이거 너무 떨려. 동시에 보겠습니다. 저 게임을 진짜 못하는데. 나도 나 마피아 게임 진짜 못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실패. 자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뒷면 비출 수 있으니까 뒷면 손바닥 가려주시고 혼자만 몰래 보시기 바라고요. 부부끼리 많이 의심해 주시고요. 네. 혹시 이상한 점이 딱 발견됐다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자자자자. 나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 그죠? 네. 아이, 또 시민이네. 저도 시민이고요. 저 요즘 계속 시민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벌써 이윤희 씨는 좀 그러는데. 아, 저는 진짜 너무 마스크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게 저는 약간 얼굴에 다 티가 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시민이 마피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민이 맞는데. 티 아니에요, 티? 다행이에요. 저희가 게임을 진짜 못 해 가지고.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 아니에요? 다행. 아, 지시어 T라 그런 거예요? 네? T라 그러신 거예요? 네, 네. 지서가. 지서가. 한 글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네, 근데 두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명 중에 한 명. 자. 저는 시민입니다. 전 완전 시민. 근데 지돈 씨가. 예. 네. 아까랑 다르게 지금 마피아 게임 하니까. 네. 눈매가. 예. 네. 되게 좀 날카롭게 지금 뭐랄까. 좀. 아, 왜냐면은. 좀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요. 아, 제가 지니어스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흙기 본다고 하나요? 네. 저는 게임에 거의 뭐 도사시잖아요. 이미 형사의 눈빛으로. 잠깐만, 형사 아닌가요? 네? 형사. 아니, 아니. 지금 형사. 지금 너무 나 혼자로 다물고 계신데. 아, 잠깐만. 예. 야수의 눈빛 느껴졌어요. 예. 야수?
아니 여기 여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거기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야수의 눈빛 보이시죠? 와, 예. 네. 어, 깜짝이야. 지금 두 분이 공격력이 상당하신데요? 상당합니다. 상당 그런 거예요? 예. 상당? 아니 뭐야? 저 진짜 못해. 그냥 마음 울고 계시네. 시저는 약간 좀 단어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단어 형식. 단어 형식으로. 네. 아. 이형씨 어떠세요? 너일 진짜.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내가 만약에 마피아였으면 저는 이미 얼굴이 시뻘개지고. 시뻘개진. 계속 웃고 있었을 거예요. 어? 어. 아까 웃었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되게 뭔가 감추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 뭐지 진짜로? 뭐지 진짜로? 지금. 은용 씨가 보시기에는 네. 제조 씨 약간 지금 게임 시작되고 나서 네. 좀 뭔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네. 약간 네. 게임 너무 좀 과몰입한 것처럼. 네. 요 상태 어떤가요? 이거 자연스러운가요? 아, 네. 아 내가 마피아다. 오히려 좀 아. 마피아는 아. 있어, 마피아라서 약간 좀 오빠 지금 막 육바 하는 거 있거든요. 아, 네? 오빠 육바? 잠깐 어? 뭔가 이상한데. 오바 육바. 오바까지만 해도 되는데 육바까지 간다. 육바. 아 잠깐만 육바. 라임을 야라는 단어는 없죠. 육바라는 육바라는 단어 처음 듣는데. 육바는 없나? 없으니까 네. 지금. 그렇죠. 돼지바는 있어도. 아 홍준호 씨. 돼지바. 어? 돼지. 어 잠깐만. 디테일인가? 아무튼 생각하세요. 디테일인가요? 아 저. 아니 제가 볼 때 홍준호 씨가 계속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거 쪽지 펼치자마자 맞아 맞아. 갑자기 뭔가 흥분해서 갑자기 재준 씨를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제가 홍준호 씨가 아닌가. 제가요? 네. 아 저는 홍준호 씨를 원래 항상 타격하는 스타일인데 네. 제 생각에도 재준 씨가 게임 펼치자마자. 아, 그래요? 갑자기 급발진을 하고 계세요. 아, 너무! 근데, 아, 발진은 또, 가능한데, 예, 너무 예. 비정상적으로 지금. 대신 한번 하게 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저 뭐냐, 토크가 갑자기 줄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아니, 늘었다고요, 늘었다고요. 아, 더. 예. 지금 눈에 핏줄까지 생각 안 드죠, 지금? 아 그리고 홍진호가 이게 약간 재준 씨 바로 걸은 것 같아요. 아. 예. 은영 씨가 보시기에 네. 좀 지금 평소와 결이 많이 다르다. 이러면 저희한테 근데, 알려주셔야. 아, 네. 근데 재준 오빠가 원래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하. 아, 원래 약간 이런 원래 이렇게, 네. 게임이 되게 승부욕이 강한 스타일이어서 저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홍진호 맞아, 맞아. 약간 의심되긴 해요. 네. 저희 아, 저는 그 룰이 하나 있는데. 네. 룰 아닌가요, 룰? 아니요. 지금 급발진하고 계신데. 네, 네. 룰이 그 네. 네. 머리 저 뭐냐 살도 많이 찌셨는데 네. 머리요? 예. 네. 머릿결도 되게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 머릿결 좋아요. 빗자루 같아요. 예. 네. 진짜로. 빗자루. 예. 빗자루가 갑자기 나오셨는데. 빗자루 요거 좀 튼다. 요거 좀 단어가 좀 튀네요. 아, 빗자루란 그래.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룰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네. 초반에 너무 꼬였다. 네. 싶으면 네. 누구든지 네. 리게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리게임 선언은 뭐예요? 리게임? 다시 합시다. 네. 아 다시 하자. 하지만 1부가 지나면 기회를 드릴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빗자루 맞아. 야 망했네. 아니 단어가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빗자루 맞아? 수만 가지 생각했는데 아, 뭐야? 여기서 여기 저 봉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이거 봉지 이렇게 바닥에 들어 빗자루 좀 잠깐 줘보세요 이럴래다가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근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수가 오셨을지 몰랐네요. 아,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거짓말 절대 못하는 스타일이시네. 아, 근데 이제 저는 예, 되게 의외로 되게 순수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요? 티가 많이 났어요. 정말로 뭔가 네. 너무 바뀐 게 티가 났고 네.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지금 딱 게임 끝나고 보는 고백하니까 눈에 핏줄 살아났어요. 감옥에 이런 감옥이 없어요. 홍진호 씨가 워낙 고수기 때문에 아, 지금 빨리 하자마자 바로 잡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진호 씨는 이제 딱 느꼈는데 예. 이 게임 시작하고 나서 상대방의 심리를 봤어요. 아. 지 눈빛이라든지 뭔가 달라진 부분. 근데 느끼셨어요? 저 보셨죠? 저 진짜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진짜 홍진호 씨 뽑은 거 보면 진짜 못한다니까요. 아, 누가 봐도 이상한데. 네. 아니 이거는 뭐 와이프란 분이 모르나? 너 뭐야? 잠깐만 그러면 다시 할 거잖아요. 네. 리게임을 하는데 아, 다시 할 때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할게요. 뭐요? 홍진호 씨 눈에 안대를 가리고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마스크 썼는데 안대까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예. 왔습니다. 근데. 자 일단 2부에 가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빠르게. 아 웃긴다. 자 너무 급발진해져가지고 머릿결이 안 좋은데 아니 왜냐면 저도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데
갑자기 아니, 그,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렇게 멈췄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웃긴 게 급발진까지는 좋은데 지지어 소화까지 굳이 거기서 근데 뭐 한 번 언급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2부에 하시면 네. 되는데. 천천히. 2부에 하시면 되는데. 토크 주제할 때 자연스럽게. 네. 아. 그, 거기서. 아, 지금 토크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아~ 그 장래희망이었어요. 가능은 했는데, 가능했는데 너무 극초반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3분 만에 자폭하셨어요. 토크가 시작하기 전에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다 그렇죠? 그냥 네. 끝날 지목하면 아무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 지금 자, 네. 지금 순서랑 틀린 건 없는데. 네. 다 티났어요. 문제가. 아, 빗자루? 예. 근데 왜 빗자루가 티가 나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머리결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빗자루 같잖아. 갑자기. 그럴 수도 아니, 있잖아. 아니, 살이랑 머릿결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 그래? 이게 스타르치는 4드론 러시 했는데 바로 다 죽인 거예요. 그쵸, 그쵸. 4드론. 예. 저희 주제 토크는 똑같이 그대로 갈 거고요. 아, 네네네. 네. 마피아랑 네. 제 시험만 바뀌어 있습니다. 야, 나 너무 순수하다. 우리가 이 게임 진짜 그때,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장래희망이고, 네. 그건 똑같고요. 여기 심이나 그러니까 딱 볼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오랫동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아. 똑같이 오랫동안. 네. 쪽지를 펴고. 아, 그죠? 어. 맞아. 오랫동안 3초 동안은 같이 그냥 응수를 해주시면 돼요. 아, 심인이라고 빨리 보고 이렇게 접어보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홍준호 씨는 자기 거 빨리 보고 남을 봐요. 이거 아, 저요? 아, 저는 네. 원래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볼 때 봐도 돼요? 그래도 봐도 되는데 아. 이거는 막 빨리 이거를 이미 다 봤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접지 네네네네. 마시고 3초 정도? 네네네. 좀 같이 보는 네. 느낌으로 5초, 네. 3초 정도 상상에 재준이 형 그냥 시민 주라고 그러죠. 제가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랜덤입니다. 네. 3대 확률. 3 연속 마피아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네. 리게임 해가지고. 저 그냥 시민 주세요. 그것도 순수하니까 모범 시민으로. 아 진짜 웃겠다. 아, 이 게임이 많이 나와요? 계속?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네. 오늘은 3분만 나왔네. 10번에 한 번 정도 나왔어요. 급초반. 네, 알겠습니다. 아... 바로 가시죠. 네. 자, 떨려. 대성재 10, 콩까지 마피아. 오늘은 귀여운 부부 케미를 선보이고 있는 개그맨 커플 이은영, 강재준 부부 그리고 게이머 출신 1호 방송인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준 씨가 너무 티가 나는 그 마피아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극초반에 잡혔어요. 너 바람은 못 피겠다. 네. 누구나? 그리고 이은영 씨도 또 그 와중에 헛스윙도 좀 하시고 두 분 다 좀 오늘 게임 능력이 이렇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다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아, 무서워 이 사람 홍진호 씨. 어, 홍진호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워요. 네. 재준 씨 하나 뽑아주시고 네. 이거 어떡해. 티셔츠랑 깔맞춤을 아이고 어떡해 나 떨려 아, 어떡해. 진짜. 자 동시에 보겠습니다. 아, 동시에. 자, 진짜 무서워. 자, 뭐냐면 지시현은 예 지시현 지시현은 그대로 나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고 네. 지금 마피아랑 시민들만 같이 보나요? 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자 채팅창에 티나게 바람펴도 아내가 눈치 못 챌 것 같다고 아 그러네 예. 그럼 둘은 행복하겠네요. 네. 자 자, 저는 또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네. 저 또한 매한가지예요. 저 또한 매한가지예요? 네 빼앙가지. 재준 씨도 이번엔 시민인가요? 마피아인가요? 재준이 또 제도. 약간 좀 지금 상태가 아까랑 좀. 또 엔진이 지금. 저기. 예. 과열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약간 눈에 핏발이 서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혈관이죠. 아, 핏발? 어? 아니, 핏발 아까 엄청 많다고. 핏발이라는 걸 잘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핏발 많이 해요. 핏볼테리어는 많이 얘기하는데, 핏발은 얘기 안 해요. 핏볼테리어? 죄송한데, 시작된 거예요? 핏불인가요? 예? 핏볼테리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네, 네, 네. 네. 좀 전에 봤던 장면이 또 재방송되는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자, 네. 뭐, 랜덤이니까요. 예. 예, 예. 예. 4분의 1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말씀이 이제 줄을 쳤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해, 예. 배성재 씨 같아요. 저요? 아. 예, 예. 저 시민입니다. 예? 시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마피아한테? 그럼요. 나쁘죠? 예. 거짓말 시민이니까. 잠깐.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시민인데요? 아니요, 뚱뚱한 시민일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맞아요. 예, 정확히 보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중요한 거. 되게 힘없이 웃었어요. 아, 저 샐러드만 먹어가지고 오늘. 아, 그러니까요. 우리 다 네. 잘해봐요. 저희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자,
뚱시민. 아. 뚱시민. 귀여워, 뚱시민. 아, 외질 날카로웠다라고 하죠. 아. 네. 아, 이거는 웃기려고 벗는 게 아니라 덥다 벗어야겠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홍진호 씨가 말이 없으시네요. 이번에는 진짜 같아요. 왜냐면 아, 이번... 아까는 그렇게 막 날아다니시더니. 아. 그냥 뭐. 그냥 뭐. 어떻게든 잘 찍으시네요. 잠깐만, 뭐가 아까부터 예. 이제 달라진 게 있는데, 네. 펜을 갖다가 자꾸만 이래요. 불안한. 돌린다? 네, 그치. 계속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아, 약간 예. 좀 습관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습관적이고. 네. 그리고 쌍꺼풀이 네. 아까 한 겹이었는데 두 겹이 됐어요. 아, 그건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피곤해가지고. 그런가요? 네. 어, 쌍꺼풀이 더 진해진 네. 거예요? 네, 더 진해졌어요. 네. 어? 쌍꺼풀? 네? 아,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뭐 의지에 따라서 이제 추측하시거나 이래도 되는데, 어? 네. 어 아닌가요? 어? 어라고요? 예. 네. 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예. 제준이 내가 볼 땐 시민이야 확실해. 뭐라고? 지금 마피아를 찾고 있어. 쌍꺼풀. 근데 쌍꺼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찐이신 거예요? 어, 실제 저는 피곤해지면은 예, 그때. 예, 그래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약간 뭔가 두 분이 진짜 말이 없어지셨어요. 제준 씨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은영 씨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진짜로. 네. 직멜로. 네, 저는 마피아였으면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진짜.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하셨죠. 네. 진짜 아니에요. 재준 씨가 보시기에 은영 씨 결백해 보입니까? 어떤가요? 은영 씨요? 제가 아는 은영 씨는 굉장히 둔해요. 그리고 뭐가 왔을 때 당황하고 이러는데 시민이에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아, 저랑 홍진호 중에 한 명이다. 네, 제가 봐도 이 두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홍진호일 가능성은 뭐 언제나 있죠. 항상 있죠. 물론 이제 뭐 우리 뚜녕일 가능성도 항상 있고요. 네. 자, 일단 나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자, 재준 씨가 먼저 어린 시절 장래 희망. 장래 희망.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청소를 좋아해서 빗자루를 들고. 네.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을 쓸곤 했죠. 예. 그리고 아, 네. 아까 거 굳이 소화하실 필요 네. 없습니다. 그렇게 아, 뭐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빗자루를 들고 이제 시대가 좀 몇 년 지나니까 예.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나오더군요. 해리포터. 네. 그래서 그 빗자루를 들고 날아다니는 연기를 많이 했었죠. 아. 해리포터. 그런데 그런... 약간 무서운 게 재준이가 네. 해리포터를 안 봤거든요. 어? 어. 오, 무서워. 나 진짜 놀랐어. 왜 해리포터가 갑자기 해리포터를 나왔어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빗자루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어? 응? 어? 뭐가?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뭐가? 나 약간 천재인 것 같아. 아, 해리포터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네,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왜 해리포터 얘기해? 저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린 근데 시절 꿈에 해리포터를 왜 꺼내셨습니까? 빗자루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어렸을 때 빗자루를 들고, 아버지의 친구 차가 그 포터라는 트럭이었는데 거기 해리라고 써 있었어요. 해리 포터. 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네, 많이 꼬였고. 죄송한데 지금 리게임 하기에는 조금 오래 왔어요. 제 리게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골드 타임이 지났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전 좀 헷갈려요. 네. 이게 시민으로서 트롤인 건지 마피아로서 한 번 더 망가짐인 건지 약간 네. 헷갈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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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빗자루는 아까의 지시였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아까 하시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개그 소재로 좀 쓰신 건지 네. 그거는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시민인데 네. 이렇게 덫을 놔도 되는 거죠? 아, 상관없죠. 상관없죠. 헷갈리게 해도 네,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네. 왜 덫이에요? 네? 이게 왜 덫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벽돌 스피커 뭘 보니까 왜 시계 예 안정 안경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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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바지 예. 티셔츠 이게 덫입니까? 잠깐만 죄송한데 덫 이게 제일 낫잖아 솔직히 덫에 본인이 걸린 느낌인데 잠깐만 예 이게 제일 낫지 않아? 여러 가지 단어를 한 100개 불러 그중에 못 맞춰 안 하는 네. 저기 난수방 트라이앵글 난수방송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제2의 슬리피가 왔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왜요? 슬리피 씨가 이랬어요? 예. 그분도 헛소리를 많이 하시죠. 모자 벗으니까 스파이더맨 너드, 네드 닮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누구, 저요? 예. 네드가 누구예요? 네드 그 스파이더맨 친구. 되게 닮으셨는데. 아, 누군지 알아요? 뚱뚱한 친구. 뚱뚱한 친구. 예. 예. 머리 스타일이 아, 그 친구. 머리 스타일이 예.
어, 뭐, 예. 어, 칭찬입니다. 예. 배우니까. 예. 헐리우드 스타죠. 왜 웃으세요? 저랑 닮으셨으면서. 예. 그분이 절 닮았다는 거. 그러네요. 성재 씨도 어, 닮았다. 3D쇼으로 오네요. 눈도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 네, 약간. 눈, 어, 그러네요. 네, 네, 눈 비슷해요. 맞아, 네. 비슷하네.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데칼코만이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어, 어린 시절 장래희망 그러면 해리포터가 되고 싶었다? 네, 해리포터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빗자루를 들고 나는 모션을 취했었는데 아버지 친구의 차가 포터였기 때문에 해리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장래희망을 해리포터로 가졌던 거죠. 해리포터가 네. 나의 장래희망이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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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죠. 이걸 빗자루로 연관시켰다는 게 저는 약간 소름인 거죠. 네, 진짜. 그리고 머릿결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빗자루 같아. 아까 했어야 될 토크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왜 땡겨서 지방송이죠? 네. 어? 홍진우 씨 머릿결은 네. 비단결 같은데요? 아, 비단결. 네. 헷갈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재준 씨는 그 증거 홍수. 네. 너무 증거가 넘쳐서. 네. 예. 일단, 뭐, 너무 유력해버리고요. 어? 홍수! 잠깐만! 증거! 증거 홍수라고 해? 처음 들어 잠깐만! 증거 홍수? 아니, 홍수, 홍수. 아니, 홍수야. 홍수. 어, 잠깐만. 아니. 홍수. 증거 홍수란 말 전 자주 쓴다는 홍진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어, 잠깐만. 종종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종종! 잠깐만, 종종! 전 자주 써요. 그런가? 아, 근데 홍수는,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의심이 갑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영화에 나온 용어예요. 그 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네. 거기 보면은 그 외국 영화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증거가 이렇게 사진들이 있을 때 네. 이런 걸 증거 홍수라 그런다. 오히려 범인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 자, 번역을 사진. 번역을 증거 홍수라고 했다고. 자 번역 네. 번역. 근데 이거를 어. 근데 이게 약간 장래희망이랑 맞는 그런 짓이요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이 게임 룰이 예. 이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홍수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 홍수 이랬어요. 그게 맞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아니, 지금은 지서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마피아를 찾아서 어. 나중에. 어. 지서를 못 찾아도 돼요. 마피아만 찾으면 돼요? 꼬였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완전 꼬인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예. 네. 일단 주제 토크 한번 이어가볼까요? 네. 작가님이 네.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네. 룰을 이해 못해서. 네. 이은영 씨의 장래희망. 어, 예. 저의 장래희망은 오버로드가 제 꿈이었는데. 아까 그 꿈을 잃었습니다. 아, 그것도 저그의 대명사 네. 홍진호 씨 앞에서 네. 오버로드 형들 냈기 제가 때문에 제가 남의 집 앞마당에 그렇게 네.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정찰도 하고 네. 네. 아, 지금 정찰을 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좀 잊혀졌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크게. 아,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오버로드. 네. 오버로드. 그리고 약간 무슨 약품 뭐 던졌을 때. 아, 사이언스맨서 느리게 하는 거! 느리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 뭐지? 뭐 빠르게 하는 거였을 때 이렇게 받았다. 빠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스피더? 스피더. 아, 진짜요? 네. 그거를 몰랐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아, 그거는 전혀 몰랐어요. 프로토스 이제, 콩콩.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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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콩콩. 뭐야. 하나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야, 뭐야. 보세요. 어. 아, 뮤탈 소리도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뮤탈 소리. 뮤탈 소리. 아니. 아, 그냥 소리는 됐고. 소리는 됐고. 네네. 어, 오버로드 외질 보여 주세요. 네. 오버로드 외질 뭐예요? 화면에서 보여 주세요.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그거 네. 제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외질러. 잘 네. 봤습니다. 앞마당에 자주 왔었죠. 예. 앞마당. 외질러. 아, 훌륭하네요. 예. 예. 어, 이거 라디오 맞죠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아, 자. 아, 힘들어. 와, 지금 보는 분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네. 오버로드가 장래희망이었다. 네. 네. 남의 집 앞마당 앞마당도 갔었고 장독대도 보고. 장독대. 어? 갑자기 장독대. 네. 남의 집 대문이란 거 이런 거. 대문. 어, 장독대는 아니야, 좀 튀는데요. 아, 장독대. 아, 근데 너무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독대는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죠. 네, 네. 어, 잠깐만. 어? 그럼 장독대는 장독대 좀 틀렸어요. 근데. 장독대가 조금 어, 장독대. 예. 장독대를 갑자기 왜 얘기해요? 한번 얘기해봤어요. 일단 장독대. 예. 일단 홍진호 씨 장래희망. 네. 어, 빠르게 가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할게요. 예. 저는 어릴 때는 어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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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 아. 약간 어릴 때 좀 그런 영화나 액션 영화나 예. 그런 거 보면서
경찰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좀 이제 막 그 범인을 잡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경찰이 꿈이었는데 제가 좀 이제 운동 취해다가 약간 이제 체격적으로 좀 안 된다고 느끼고 이제 접었죠.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꿈 중에 하나는 경찰. 경찰이었어요. 다예요? 오버로드로 정찰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경찰 아니고 정찰? 아, 이분은 아닐 것 같은데. 경찰이라고요? 경찰. 어, 이분은 경. 끝입니까? 폴리스! 끝이에요? 어, 끝이에요. 아, 폴리스? 아니, 잠깐만. 경찰은 의심이 안 가는데, 폴리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질르면서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었어요. 네. 아, 아니, 폴리스! 근데 약간 홍진호 씨가 원래 그냥 술술 이렇게 토크를 너무 잘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네. 이거를 눈을 약간 생각하시면서 계속 문장을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액션 영화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액션 영화. 액션 영화. 네. 액션 지금 제가 영화. 토크하는 거에서는 굳이 뭐 생각하면서 만들 정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내용? 되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하셨어요. 어. 원래 되게 술술 말을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저는 네. 네. 무슨 영화였습니까? 네. 그 영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화는 아니고 옛날 그 경찰청 사람들 보면서 경찰청 사람들 보면서 경찰의 꿈을 키웠는데 경찰청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액션 영화라고 잠깐만, 그거는 아니고 액션 영화라고 그거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보려고 하면 엄마가 말렸던 그런 예, 경찰청 사람들 예. 세 분이 토크하는 게 다 좀 수상하네요. 이게 이거 증거 홍수가 아니라 용의자 홍수인데. 아니, 왜요? 아, 라디오가 아니라 무슨 MT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시민이에요. 아니, 그리고. 액션 영화를 보고 경찰의 꿈을 키웠는데 그 액션 아니, 영화. 아니, 정확히 네.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건 맞는데, 팩트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건 맞아요. 이건 네. 팩트인데, 네. 왜 경찰이 되고 싶었냐? 너무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멋있어 보여서 이건데, 그 멋있어 보여서로 하기엔 너무 그냥 이상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비하인드를 먼저 뭐 액션 영화 보고 하려고 한 건데. 액션 영화를 굳이 또 얘기하셨네. 액션 영화. 영화를 물어보시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뭐 있지? 로보캅 아니야, 로보캅? 로보캅?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경찰. 그럼 배성재 씨는 예. 저요. 예. 저는 뭐 어렸을 때 장래희망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파일럿. 예. 비행사? 비행기 조종사. 더 정확히 말하면 헬기였는데 비행기 안 뜨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어렸을 뚱뚱했어. 아, 저도 진짜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왜요? 네. 조금 긴장했었어요. 왜요? 이 어떻게 철덩어리가 이게 뜨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다가 잠깐만. 그냥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아, 잠깐만. 일단은 수상적인 게 두 개가 있었어. 헬기랑. 뭐요? 아, 헬기는, 헬기라고는 안 나오겠죠. 헬리콥터라고 하겠죠. 네. 제가 그리고 헬기라고 했고. 철덩어리. 철덩어리. 보통 쇳덩어리라고 하죠. 네. 철덩어리. 철덩어리라는 그 묘한 합성어가 네. 이렇게 단어로 나올 것 같지 않고. 본인의 몸뚱아리를 말씀하신 거죠. 철덩어리. 네. 아니, 그래서 저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파일럿. 때 비행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림도 많이 그렸었고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보물처럼 제가 비행기랑 그 헬기 그린 것들 갖고 계세요. 그림하고 뭐 이제 또 그럼요. 조립한 거랑 예, 그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고무동력기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 예. 고무동력기. 네. 잠깐만, 고무동력기는 굉장히 많이 튀어요. 아니 튀는데 사실 그게 단어로 나오기는 좀 어렵죠. 아니, 그거를 예. 이제 작가님들께서 의도적으로 썼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고무동력기. 성정이 예전부터 뭐 장래희망이 옛날에 팔러 샀다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많이 했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많이 했고. 어디요? 무슨 방송? 배텐에서요. 예? 배텐. 이 방송에서. 배텐 말고 딴 데서는? 딴 방송을 거의 안 해가지고. 딴 배. 아, 많이 했어요? 딴 네. 많이 했고 그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좀 약간 중학교 이후부터는 게... 영화감독, 수의사 뭐 이런 쪽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여기 네. SBS가 이제 투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가 다 보이는데 네. 약간 떠시는 것 같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시죠? 아니요. 고소공포증 없어요? 아, 졸려? 고소공포증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 난 너무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렇고요. 예. 다음 배영은 주제 토크를 가장 잘했네요. 예. 저만 정상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저만 시민 같고요. 네. 저도 시민이에요. 지금 아니, 세 분이 진짜, 다 의심스러워요. 전 시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의심스러워서 지금 불안해요. 저는 정했습니다. 장독대를 아까 누가 했죠?
이은영 씨. 이은영 씨. 장독대야 이거. 이은영 씨다. 예. 아 저기 근데 아직 단어 골라내는 게임이 아니라. 아 그래요. 마피아를 잡아야 할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은영 씨라고 확신해. 장독대. 아니요. 네, 네 제가 마피아였으면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안 했겠죠. 뭔가 얘기를 꾸며내고 자꾸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뭔가. 스타크래프트 계속 이걸 한 거는 저는 그냥 시민이기 때문에 지시가 소화할 게 없으니까 네 할 거 없으니까 아. 더 재밌게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아 근데 너 맞아 아니야? 아니야 부부끼리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내가 선배잖아 닥쳐.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예, 예, 예. 불리하면 예 불리하면 예. 일단 오늘은 제 느낌은 예. 확실히 오늘 마피아는 오늘 마피아는 게스트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이네요. 그거 같아요. 저는 이제 게스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기보다는 네. 저 말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처음인데요. 아니죠. 이런 건 처음인데. 잠시만요. 홍진호 확실한 게 확실한 게 있어요. 뭐요? 배성재 씨예요. 왜요? 마피아는. 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배성재 씨를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왜 미드 끝도 없이 이상합니까?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빛이 이상하다. 네. 아까 자기랑 닮았다고 네. 하시고 마피아예요? 마피아 눈빛이요? 네. 네네. 아, 당신이 제일 이상하다고 하신 분이니까. 아, 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성재 씨가 이상해요. 제가? 네. 네네. 아 이상해. 아, 그럼 아까 게임 하기 전부터 이상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괜찮았는데 예. 그때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지금 더 이상해졌어요. 네. 저는 홍진호 씨 같아요. 아무래도 왜, 왜요? 홍진호 씨가 아까 그 첫 번째 그 쪽지 펼쳤을 때는 뭔가 되게 밝은 분위기였는데 두 번째 쪽지를 펼치자마자 뭔가 계속 눈을 한쪽으로 하고 뭔가 문장을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은혜씨는... 내가 이따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거기 단어를 거기에 적재적소에 내가 활용을 할까 이 느낌으로 계속 뭔가 계속 지금 1, 2, 3, 4 쓰면서 계속. 근데 첫 번째 쪽지를 펼칠 때부터 그때부터 저보고 마피아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 근데 그때는 처음 뵀으니까 지금 근데 지금 좀 보고 있으니까 뭔가 또? 네 뭔가 차분해졌어요 두 번째부터 저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범인은 점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저 홍진호 씨 지금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너무 기빨려가지고 예, 네. 실시간으로 제 눈금 끼고 있어요. 눈금? 아니 어? 눈곱을 눈곱? 치기 위해서 계속 어?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이거 눈곱 너무 확실해요. 아니 갑자기 왜 실시간으로 눈곱을 끼게 해야지? 아, 아니, 피곤해서 이제 그렇게. 어, 말도 막 더듬기 시작했고. 아니 원래 다듬어졌잖아, 원래 다듬어. 아니 피곤하면 원래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하지 눈곱이 깼다고는 안 하잖아. 눈곱이 왜 껴요? 눈곱은 결막염이나. 그런 증상이실 때 눈곱이 끼는 거지. 어 피곤해. 네? 아우 꼬였다. 아니 갑자기 왜 피곤해도 눈곱이 껴. 아 심각하지 어떻게 해. 이거 언제 끝나요? 왜요? 배고프다고 눈곱 끼다고 하지 왜. 눈곱이 갑자기 왜 끼라고. 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 저 오늘 건전지가 다 달았습니다. 가시죠. 건전지? 잠깐만. 건전. 아 배터리. 보통은. 방전됐다고 하잖아요. 저 오늘 방전됐습니다. 맞아. 저 이제 가시죠. 이러는데 아~ 건전지 아~ 왜요? AA라고 하죠. 아니 왜 AA라고 하지 왜? 어? 자. 대놓고 건전지. 아~ 배 아파. 말도 안 되는 자.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눈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눈곱이 너무 확실해요. 갑자기 눈곱 빙수 먹고 자. 싶다. 네. 중년 탄정 김전일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빨리 끝내요. 상품권 제가 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에 잡으면 상품권이고 네. 두 번째 잡으면 치킨입니다. 네. 네. 자, 한번 가볼까요? 일단 소신 가볼까요? 투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가보죠. 네, 일단 지금 성지형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이름을 외치면서 지목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예. 네. 하나, 둘, 셋 하세요. 예. 하나, 둘, 셋. 홍진호! 홍진호! 저는 재준 씨. 홍신호 씨는 재준 씨. 씨. 오, 잠깐만. 홍신호? 야, 홍신호는 뭐야? 아니, 정신호도 아니고 이미 끝났어요. 홍신호? 아, 끝났어요? 예. 네. 아, 근데 끝나면서 얘기할 게 있나요? 없어요. 홍신호는 아, 뭐? 그만해. 아나운서 아니신가요? 갑자기 홍신호라 그랬다. 발음을 틀리는 게 말이 안 돼. 딕션이 틀리는 게 이상했어. 그래. 아, 신호다. 홍신호는 뭐야? 홍신호 아니야? 홍신? 홍신 어?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홍신호라고 했어. 대장금 아니었을까? 홍신호. 사과드립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니, 왜 발음이 세지 않아?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즐거우니까 이거 녹음 끝나고 우리끼리 두 시간 동안 털다 가시죠. 아, MT 같아. 너무 좋다. 예, 너무 즐거워. 저희 베텐 MT 가면 하루 종일 이 게임이에요. 진짜요? 예. 아. 자, 일단 네. 재준 씨가 걸렸는데 네. 자, 본인의 정체를 밝혀 주시죠. 쪽지 한번 공개하시죠. 쪽지요? 쪽지 네. 어디 갔죠? 쪽지. 아까 쪽지 하시면 안 됩니다. 파란 쪽지. 자. 아, 가만 있어 봐. 뭐 먹은 거 아니야? 재준 씨가 아까 누구 가르치셨죠? 예? 홍진호 씨. 그리고 네. 은영 씨는 홍진호 씨. 어, 그럼 2대 2네. 아, 이거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투표가 부결입니다. 부결이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제가 샜네요. 홍신호라고 하다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 지금 다 달았어요. 안 돼, 펼치면 안 돼. 아, 그래요? 자, 표 지금 보시면 안 되고 네, 다시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자, 재준 씨랑 홍진호 씨가 그 최후의 별로 한 번씩 하시고 네. 예. 재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기를 생각보다 되게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민이죠. 예, 예, 예. 갑자기 지금만큼은 사람 모드네요. 예, 갑자기 진지하게. 아, 저는 무조건 시민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네, 순수하고 제 눈을 보세요.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제 눈을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 그리고 결론은 배성재 씨는 이상합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네. 제가 뭐 제가 제일 정상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이상해. 네. 근데 범인은 마피아는 홍진호 씨. 아, 저는 이상한 놈이고 네. 나쁜 놈은 여기 있다. 이분은 눈곱이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갑자기 피곤한데 눈곱이 왜 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진짜 낀 것 같아. 아니 피곤하면 이제 가품을 하거나 낀 것 같긴 해요. 가품을 하거나 어우 되게 어우 졸리다 눈이 충혈된다 이래야지. 아, 피곤해. 눈곱이 낀다는 거는 알겠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예. 저기 뒷목 잡고 계신데 홍진호 씨 최후 변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걸렸다는 거죠 뒷목 잡고 있다는 거. 뭐 완전 무결 그냥 시민이고요. 네. 너무 결벽하고 네. 처음부터 일단 재준 씨가. 네. 이 게임을 외친 후에도 응. 계속 시종일관 마피아 같았어요. 같았는데 응. 약간 지금 은영 씨 같은 경우는 절 찍었고 응. 여기에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씨도 충분히 느꼈는데 아 지금 남편이 뭔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 내가 방식으로 까네. 뭔가 이상하다. 네. 느꼈지만은 이게 팔은 결국 안으로 붙는다고. 아, 봐줍니다. 무시하면서 아니야, 범인은 홍진호야.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아, 지금 얼라이한 거다. 얼라이다. 이거 암묵주로 얼라이다. 부부 얼라이. 오버로드의 얼라이. 네. 아니요, 그걸 떠나서 상품권이 마피아를 잡으면 상품권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한 건 전혀 그건 아닙니다. 진짜.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정말로 시민이고, 완전 결백합니다. 눈곱 분 정말 피곤하잖아. 피곤해서 눈곱이 왜 이렇게 이런거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재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소신투표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강철씨. 홍진호. 홍진호. 아, 또 2대2네요. 아, 이렇게 되네. 요거 어떻게 하죠, 요거? 야. 이거 그러면은 예. 2대2잖아요. 예. 사실 계속해서 2대 나올 것 같아요. 2대2 하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하겠다고? 아, 계속해도 무슨 가위바위보요? 별 얘기 다 했는데. 홍진호 씨의 특징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멋있는 얘기 할까 하다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얘기 하는데. 와, 나 되게 멋지게 뭔가. 은영 씨가 본질을 잘 파악하시네. 자, 일단 둘 다 죽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하시죠. 아, 두 분이 네. 가위바위보 하시면 저랑, 예, 지난주랑. 네. 마피아 최초로 가위바위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죠. 예. 네. 무슨 실력이에요, 가위바위보가? 아, 저 가위바위보 실력이에요. 잘해요. 아, 그래요?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점. 점을 본다, 손바닥으로. 이거 무조건 이겼어요. 보통 이렇게 하늘 보지 않습니까? 제 손만 봐요. 준비됐나요? 자, 준비. 재준 씨는 지금 뭐가 미심쩍으신 것 같은데? 뭐가? 피곤해. 너 같아. 어? 마피아. 갑자기? 아, 왜냐면. 나 바꿔도 돼요? 아, 재준 씨도? 나재준 그럼 결정 돼버렸네요. 나 강재준으로 할래. 아, 왜 갑자기 근데 은영 씨를? 너무 왜냐면, 이상해서. 제가 아무리, 제 지금 결론으로 예. 제가 시민인 게 너무 확실한데 재준이가 저를 몰아치는 거 보니까 뭔가 강재준 씨인 것 같아. 지금. 아니, 아까. 지금 딱 느꼈어. 뭐, 갈팡질팡해요, 너무. 결정을 못한다는 건 예. 난데라는 거예요.
어, 난데 왜 얘를 지목해야 되지? 이러면서 홍진호 이래죠. 예. 아까 그런 약간의 망설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은영 씨가 범인이 아닌가, 마피아가. 아니, 네. 둘이 갈갈보 하는 게 더 깔끔해, 지금. 그래? 내가 너무 이제 길게 늘리는 거야? 아, 자, 갈갈보. 역시 제준 씨로 네. 가시려다가 다시. 네네네. 네, 갈갈보 하시죠. 네. 네. 근데 눈곱이 확실하기 때문에. 갈갈보 하시죠.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 안 내면 걸리기, 갈갈보! 좋네요, 제가.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잖아요. 예. 실력이라고 하는 이 묵직하신 분들은 원래 주먹을 많이 하거든요? 묵직한 사람이. 와,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아, 요. 갈갈보 할 때 가위만 내요. 와, 요 묵직한 주먹이 갈라질 줄 몰랐네요. 와, 아빠 이거 뭐, 야, 이거 뭐 본 거예요? 네? 뭐라고 나왔어요? 아, 보는 척하면서 손해봤는데 묵직하시길래 주먹 줄 알았어. 아, 이거 보는 척하면서 네. 사람 몸매 보고 주먹 낼 줄 알았다. 맞아, 맞아. 야,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짜 이래서 잡히면 레전드입니다. 저희도 파란색 맞나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아, 제발. 네. 자, 저 홍준호는 네.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시민입니다. 어떡해! 너지! 아, 그러면은 형님이. 그 형님이네. 아. 여기서 또 맞출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아. 한 번 더 기대했어요. 한 번 더 기대했으니까. 한 번에 맞추면은. 강제준이다. 내가. 한 번에 맞추면 백상이고. 잠깐만, 잠깐만. 맞추면 아, 이 짧은 순간에 이은영 씨가 지금 연기를 했어요. 소름! 이랬어요. 이게. 근데 보셨죠?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네. 진짜 돋았어. 예. 봤어? 아, 진짜? 어. 아, 정말 저라고 생각하시네요. 아니, 그게 정말 그래. 진심을 떠난 게 더 웃겨. 근데 저는 트롤 대잔치네요. 아, 저는 오늘 라디오 온 거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눈곱이 껴요? 피곤한데? 그 마음이 피곤해. 아니, 그것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가품을 해서 눈물이 나고 그게 아, 눈곱이 결정 상태가 있어. 돼서 눈곱이 그럴 수가 있어? 있어? 아, 아, 결막염이 있거나 이런데. 렌즈를 낀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집에 가자.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홍진호 씨가. 네. 아, 제가 보기에는 홍진호 씨가 네. 근데 죽음으로써 다행히 시민사회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치킨이라도 예, 예. 받으시죠. 아~ 예. 가시죠. 재준 씨로 가시죠. 난 무조건 강재준. 예.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성재. 자. 대성재 형님이야. 하나, 둘, 셋! 대성준! 아우, 답답하다. 넌 진짜, 야! 아유, 자, 아, 광고 듣고 와서 네?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홍진호. 아, 홍진호 왜 이렇게. 아, 진짜 홍진호 씨 나왔어. 미안해. 야, 홍진호 진짜. 가위바위보. 와,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아, 웃기냐, 너. 나도 진짜로. 왜냐면 눈곱이 너무 셌어. 어, 눈곱. 눈곱이. 아, 눈곱이 너무 세. 진짜. 아, 너 진짜. 자, 가겠습니다. 네. 아, 눈곱은 도대체 무슨 단어지? 자, 해성재 텐. 오늘은. 아, 부부 케미를 선보이고 있는 개그맨 커플 이은영 강재준 부부 그리고 홍진호 씨와 함께했는데 네. 홍진호 씨가 정말 이상한 죽음을 당했어요. 진짜 두 표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 최초로 가위바위보 끝에 손바닥 점도 보고 그리고 재준 씨의 몸매 분석까지 한 다음에 볼을 냈는데 가위로 썰렸고요. 예. 아, 제가 진짜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 예. 진짜로 홍진호 씨인 줄 알았어요. 어떡해. 홍진호 씨 그래도 개그맨들 못지않은 개그를 오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네, 감사드리고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당장 공채로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네. 후비, 후배로. 예. 후비가 나오셨잖아요. 그때, 맞아. 그때. 아, 네. 오셨었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강재준 씨가 지목을 당하셨는데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변경 네. 가능하죠.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목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네. 저 이은영 씨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야? 저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백한다고 지금 진짜로. 자, 진짜야? 내 눈 되게 순수한 눈빛이잖아요. 진짜로. 아니, 저 한번 공개하시죠. 아, 네. 답답해. 네. 제가 공개해요? 예. 네. 공개해 주시죠. 자, 재정 씨의 정체. 제 정체는 마피아가 맞냐, 맞냐? 마피아가! 아닙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와, 진짜 무서워. 와, 진짜 궁금해. 와, 진짜 무서워. 뭐, 이제는 나도 너가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우와 진짜 저요? 우와 우와 우와
지금 주먹이 막 올라오시는데. 와, 이게 뭐야? 장난 아니다. 재밌다, 이게. 아, 외질이었어요, 외질. 와. 자, 재준 씨는 지목 누구 하십니까? 와. 아니야, 이게 진짜로 아... 이분이 지금 이 지방에 얼굴이 다 덮여 있어서. 아, 회장님이 진짜로. 근데 진짜 지금... 무서운 사람이야. 야, 진짜 무서워, 진짜. 이 사람. 좀 마지막까지 장독대인 줄 알았는데. 예. 마지막에 지금 민영 씨가 보여준 주먹에 저는 진심이었어요. 난 이거 진심이야. 이건 진심이었어. 장독대예요, 장독대. 야. 장독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한번 마피아인 척 해보려고 그냥 막 흘린 거였어. 진짜 아니었어. 아. 와,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아. 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 자, 재준 씨. 마지막에 재준 씨가 지목한 사람 누구였죠? 잠깐만. 아,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너 있는데. 너 말이 맞아. 정말. 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이은영 씨가 예? 어, 마피아면 어,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람이랑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될지 아니, 네. 굉장히 난관이에요 이게 진짜로. 네. 한번 보시죠 어떤지. 네. 진짜 남편 말이 맞아. 누구 생각? 재준 씨가 성정 씨였어요. 저는 저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 이은영 씨 같은데 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배성재 씨로 가겠습니다. 네. 어, 네. 아, 진짜 성재 씨 네. 너가 아까 맞았어. 너랑 누구랑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어, 빨리 해. 빨리 해. 자, 저는 이은혁 씨입니다. 어? 네. 아, 이은혁 씨. 하셨어요. 네. 정체를 밝혀주시죠. 네. 저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저. 자, 이은혁 씨는? 왜냐면 마지막에. 정체! 촉이 왔어. 저는 마피아가 아니올시다. 어? 전미대. 아니올시다. 어, 나 이거 진짜, 와, 진짜 멘붕 온다. 예, 지시현은 건전지였습니다. 아, 예. 아, 건전지? 건전지, 예. 맞아. 내, 으, 봐봐! 여기 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건전지, 건전지! 여기 건전지 있어! 여기 나도 있어, 나도! 와! 네. 아, 그, 그야! 건전지야! AA까지 했었잖아! 그래, 그래. 어, 원래 강전된다고 그러지. AA까지 했었는데, 아, 이걸 몰라! 아, 진짜!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되죠? 트롤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 트롤이 무슨 뜻이에요? 트롤이 아. 게임을 망치는 어떤 그 게이머들. 예. 그 트롤이 게임을 망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게임 용어, 게임 용어. 그래가지고. 게임 용어입니다. 아, 알고 있었어요, 홍진호 씨? 쉽게 홍진호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피한 거? 저는 늦게 갔어요. 아, 늦게 알았어. 재준 씨가 아닌 걸 알고 알았죠. 아, 이제, 왜냐면, 이제 건전지로 따지면, 저희 둘은 AA고, 이 두 분은 AAA거든요. 네. 뚱뚱한 건전지라는 거죠. 네. 사실. 자, 오늘, 아, 네. 시간 꽉 채웠는데, 아, 네.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끝났나요? 예. 아, 너무 아쉽다. 어, 개인적으로, 어, 한 말씀 드리자면, 어, 저도 이제 라디오를 이제 많이 이렇게 다니곤 하는데, 어, 저에게 딱 맞는 라디오가 아닌가. 그래서 고정 가자! 이은영 씨 어떠셨습니까? 저 올해 들어 해본 라디오 뭐 몇 없지만 네. 제일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컬투쇼 그 계속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최고긴 하지. 둘 중에 그걸 네. 선택한 걸 저는 베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베텐. 컬투쇼가 반 고정이어서. 네. 반 고정이면 나머지 반은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자, 홍진호 씨 오늘 탈탈 털리신 것 같은데. 아, 네. 아 오늘 힘이 남아 계신가요? 오늘 일단 한번 눈곱. 진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예. 또 마피아가 성정으로서 막 마지막까지 승리했다는 게 더 배 아프네요. 아.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여기가 몇 층이죠? 11층. 11층이죠? 어, 배성재 씨는 앞으로 여기 출근할 때 올라오실 때 계단으로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집이 11층인데 아, 계단으로 올라다니 운동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이 펜 네. 가져도 되나요? 아, 지금 펜이요? 너무 좋은데. 네.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오늘 아유,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어. 저 이제 끊을게요. 왜요? 왜요? 생방 들어와야죠 이제. 이거 나. 아, 배성재 팬이라서 열심히 아, 하는 거지? 그렇구나. 아, 나, 아 그런 게. 예. 나는 이 사람들 그냥 밤 백수인 줄 알았지. 자, 세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전 무조 안전 무조 안전 무조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웃긴다. 아, 좀 이런 거. 아, 너무 즐겁다. 너무 잘 놀다가. 알겠습니다. 네네. 다 다정하게 수고해야 돼요. 네, 수고해야지 때문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저 랄프 로렌이시네. 네. 손잡이가.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잘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어,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주먹 뭐, 같아요. 종종 저 놀러 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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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시 와야겠다, 이제. 네, 다시 와야겠다. 안녕하세요. 박기현 누나. 안녕. 박기현, 박기현. 그거 맞다, 그거. 털렸네. 어, 나중에 얘기할게. 어. 조심하세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뺄게요. 털하.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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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